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알파베타라는데, 여기에서 보면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 2알파 제곱. 여기 알파인데 베타 제곱이 나와서, 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좀 고민이에요. 자, 일단은 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곱은 1이다라고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근이 알파니까 이 식도 혹시나 쓰일 수도 있어요. 혹은 이것도 쓰일 수 있지 않냐, 이거. 이걸 이용하자고. 자, 그러면 F알파가 2베타 제곱에서 여기 있는 베타 제곱을 뭐로? 알파에 대한 식으로 고칠 수 없을까? 베타는 알파분의 1 해도 되는데 그건 너무 심각하고. 요걸로 해서 속으로 하면 베타가 뭐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이거에 제곱하니까. 결국은 F알파에다가 빼기 2배에 1 플러스 알파를 제곱한 게 0이 돼. 베타도 똑같이 하면 F베타도 2배에 1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이거 빼면은 0이 돼요. 이 말에서 이제 FX 빼기 2배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의 크니 알파베타요. 그러면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이고 얘도 2차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어떻게 적으면 돼? 최고차항 계수 1이고 여기는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2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근이 알파베타니까 이렇게 적는 센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게 뭐야? 알파베타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데타 대신에 위에 주어진 방정식을 넣어도 돼. 따라서 fx는 2배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빼기 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다. 자, 정리하면 x제곱 4x니까 3x 2에다 1 더하면 3. 얘가 0의 두근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듯이 PQ예요. 그래서 P세제곱 Q세제곱을 구하라니까 P 더하기 Q의 세제곱 마이너스 3 PQ, P 더하기 Q. 이렇게 되어서, P 더하기 Q가 얼마?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27이지. 됐나? PQ가 3. 얘가 마이너스 3. 하니까 플러스 돼서 27이네. 오라. 얘는 0이 돼요. 0.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센스 있게 F알파가 이러된 식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지, 뭘 갖고, 얘와 방정식 갖고, 변형해서 알파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이 가능할 거고. 오케이.